제가 지금 CES 현장을 돌고 있는데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와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안마 로봇이 있습니다. 체험해보고 싶어서 예약 신청했는데 사실 좀 오래 기다렸어요. 앞에 분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시작합니다. 이게 골고루 해주네요. 그래도 When you are ready, guest choice and return to the welcome stage. 제가 이거 안마 받는다고 받아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강하진 않아요. 나쁘지 않다. 단 조금 더 강도가 셌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은 경쟁력 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요, 작년에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칫솔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저 여기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도 이게 있을까 궁금했는데 정말 찾아서 한번 와본 거예요, 일부러. Excuse me? Can I do this? 아, 예? 예. 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치약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넣어요, 이렇게. 아, 하나 넣어요. 그 다음에 이 바이브레이션이 있을 거죠. 바이브레이션 미세하고 강한 진동으로 이물질들을 다 빼내는 것 같아요. 10초 동안 깎인대요. 사실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아니 아쉽죠. 이거 이빨 네. 이거 언제 해보겠어요 이거를. 행동 패턴의 특징 값을 잡게 되는데요. 낙상 패턴을 예를 들자면 사지가 바닥에 붙어 있는다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특징을 잡아서 추출한 것을 이제 탐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매니큐어 처음 해보는 거. 어, 지금 건조해 주나 봐요, 되게. 팬이 지금 오퍼레이팅 되고 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보냅니다. 움직였나 봐, 하면서. 조금 옆에 이렇게 묻긴 했어요. 이제 묻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합니다. 어? 이렇게 하나? 어, 좀 감 추고 싶다, 근데 좀. 손을. 자. 네, 이번 CES에는 생활 밀착형 신기술이 지난해보다 더 많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니까 머지않은 날에 이런 기술들을 함께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체험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